사람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호로 외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먼저라고. 지금 민주당이 조국 씨에 대해서 정책 검증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 외치셨으니까 사람 검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책 검증합시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장관이 돼야 한다고 민주당, 청와대, 대통령, 조국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 개혁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혁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가족에 대해서 개혁하세요. 그게 아니고 나서,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얘기해야지. 자기 스스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데 누구를 지금 개혁합니까? 의심되는 거, 검사들이 가장 악질적으로 보는 범죄,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범죄는 여러분 무언지 아십니까? 법 절차 자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소송 사기, 강제 집행 면탈 뭐 이런 거예요. 자, 2006년도에 조국이 웅동 그 학원 이사로 있을 때 조국의 동생 이혼한 처 이분들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학원 측에서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 뽕으로 자동으로 그냥 승소해버립니다. 쉽게. 그때 얻은 채권이 얼마냐면 51억이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이자가 불어서 100억이 넘겠죠, 아마도. 그런데 20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학원의 자산을 매각하겠다 교육청에 신고합니다. 이유는 그 채권, 2006년도에 조국 동생, 그 이혼한 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채권을 갚아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학원의 이사장은 누구였냐? 조국의 모친이었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교육청에 또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 돈 빼려고. 그럼 결국 뭐냐면 국가돈, 기술보증기금의 돈 42억, 지금 이자로 치면 엄청나겠죠. 정상적이었다면 그 돈은 다 안 갚고 결국 학원 측의 돈을 빼먹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수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님, 지금까지 수사한 대로, 수사 방식대로 이 사건 수사하면 전문가, 검사들이 볼 때는 최소한 구속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국 씨는 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면 이 모든 것이 다 덮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교육청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자산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 법인을 청산해서 결국에는 그 돈, 100억이 넘는 돈 다 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지으면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만약에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앞으로 검찰은 가장 죄질이 불량한 법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수사하지 마세요. 그들 다 전부 다 무죄입니다. 이상입니다.